네, 이렇게 디크런치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꾸며보았습니다, 여러분! 아~ 네, 아주 감성이 넘치게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봤어요. 뭔가, 네. 뭔가 작년이랑 비슷한 건 기분인가요? 아닌 거죠? 이번에는 무드가 한 스쿱 더 들어갔어요. 아, 무드가. 네,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니까 또 여러분 감성이 촉촉해지면서 뭐 작년 생각, 뭐 엄마 생각, 멤버 생각 뭐 다 날 겁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우리 멤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뭐가 있을지 얘기를 해보자고요.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또 멤버들이랑 형들 놀래키려고 크리스마스 트리 몰카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명몰카 당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근데 심지어 그때 기억나. 그 스태프분이랑 같이 기대하면서 놀라겠지 하면서 기대했는데 그냥 스태프분도 같이 짜가지고 그때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너네가 놀라겠지 하는 그 반응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속아주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뛰는 동생이 위해 나는 형이 있다. 나는 이거라고. 그때 나 형 오영한테 선물 받았어. 그치. 수면잠옷 어디 갔니? 그거 입는 걸 한 번도 보지 않았어. 울산에 있어. 울산으로 보냈다? 멀리 갔네? 보통 본인이 안 입는 옷을 본가에 아니야 맞아 우리끼리의 룰인데 들어봐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입으려고 입으면 옷은 헐잖아 그래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니까요 분명 이거 시작하기 전에 감성 한 스쿱 이랬는데 또 바로 이렇게 예능이 되어버리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또 누구 없나요? 아 저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곡을 직접 만들잖아요 아 그치 네, 근데 와.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뭐 캐롤은 되게 끊임없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전 캐롤도 있고 뭐 요즘 가수들이 뭐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뭐 부른 버전들이 새로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뭔가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캐롤을 만들어 보자가 뭔가 그 바람 중에 하나였어요. 네. 근데 작년 기점으로 뭔가 뭐 비록 사운드 클라우드지만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은 디아나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 디크런치만의 뭐 캐롤 위시리스트를 이제 또 만들었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진짜 제 위시리스트였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많은 디아나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또 크리스마스 하면은 저희 멤버들이랑 굉장히 많은 기억들과 추억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낸 게 벌써 지금 한 5번째? 네 5번째. 5번째 크리스마스를 함께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세상 좀 복잡미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. 막 울컥울컥해 막? 아니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슬픈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기억이 되게 약간 주마등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5년을 돌아보는데 너무 매년 달랐던 거예요 너무 매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저한테는 좀 따뜻한 추억? 그러고 그날 밤에 제가 또 새벽에 디얼리티를 쭉 정주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특별한 날이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그렇죠. 크리스마스 딱 되면은 24시간이 정말 소중한 거 시간을 소중히 쓰고 싶다는 당신 특별하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멤버들이 크리스마스 카드 적었잖아요 누가 한 명씩 뽑아볼까요? 네. 아 오케이 누가 한 명씩 뽑아볼까요? 자 그러면 정승이부터 막둥이 저부터 뽑아보겠습니다 렛츠 게임 뽑으면 바로 하는 거야 손 들어주는 거야 바로 이런 거는 원래 지니가 진짜. 되는 거예요 건들면 끝이 남자 성남자네 정승이 들어주고 다음 사람 넘어갈게요 열어보겠습니다 모르겠어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디크런치 전체 나는 사실 모두가 건강했으면 해 그리고 좀 걱정돼 다들 몸은 괜찮은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뽑았으면 팔굽혀펴기 10개로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 감동 파괴네요 제가 쓰고 97 건강! 아무튼 정승이는 건강하다 네 저는 건강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형 호영 뽑아주세요 호영도 바로 갖고 빠릅니다 다들 본인 거 아는 거 아니야?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어떻게 자 볼게요 아 21년 안에 많이 못 만난 디아나를 위해서 본인의 노래방 애창곡 한 소절 무반주로 불러주세요 기가 막힌다 호영 보컬도 이거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방 갈 상황이 잘 안 돼요
그러니까. 아니 제일 많이 부르는 애창곡 말도 안 돼. 애창곡 한 소절만 부르면 돼요. 네. 오케이. 서시로 가겠습니다. 와.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. 너의 가슴에 뭐야? 한 이게 끝이야? 진짜 안 불러요? 숨아들어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. 아, 얼큰한 아, 예, 호부장의 무대 잘 들었고요.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찬영이 먹어볼까요? 오 오케이 그렇게 다들 슉슉슉 뽑는다 이거지? 네. 아 좋았어. 자 찬영이 뭐야? 해보세요. 와 이거 내 건데? 너 뭐 해야지 그럼 빨리. 자 읽으세요.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디크런치에게 사랑하는 멤버야 나는 너가 플랭크한 상태로 크리스마스 오행시를 보고 싶어. 플랭크를 한 상태로 크리스마스 오행시. 그 어려운 걸 찬영이가 해냅니다. 나갔어요. 오행시 재미 없으면 저희 인정 안 해줍니다. 계속 플랭크 하는 거예요. 그 있어요. 크 크롬 닮은 우리 오비 형 리 리군 잘 어울리게 생겼네요. 스 스키장 저랑 갈래요? 마 마 네가 그리 스 스키를 잘 타나? 내 스키 잘 탄다. 자 그럼 제 차례죠. 네네. 자 저도 빠르게 눈앞에 있는 거 뽑아보겠습니다. 내 거 뽑는 거 아니야? 느낌이 이거야. 근데 이거 아까 빨리 뽑으면 본인 거 뽑는 거 같아. 그러니까 한번 망설였어. 아 이거 엄청 엄청. 자 가보겠습니다. 저는 뭐지?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셀컵이다.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셀피 4장 꽉꽉 채워서 SNS에 게시 해시태그 박현호 최고다 현호야 고마워 현호야 사랑해. 아. 사랑스럽다. 셋 해시태그 어디 갔어? 누가 얼굴 나 이렇게 4장. 자 그리고 해시태그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박현호 최고다 현우야 고마워 현우야 사랑해 만족. 자 그러면 이제 현우 접니다. 현우 뽑아주세요. 자 이걸 뽑고 어려운 거 갖다 드릴까요? 네네네. 천천히 뽑고. 와 이건 진짜 괜찮다.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? 와 이거 존경심을 가득 담아서 리더들 고생했다고 해주기. 오 와, 추신인 리더 아님. 뭐야? 정성아 적었어? 아, 나 안 가? 자 우리 리더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잘 버텨주었고 많은 존경심을 가득 담아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죠. 저 근데 이거는 존경심이 아니라 이거 형님 아닌가요? 가운데 아, 예. 아 조용히 해. 아, 내가 말하고 있잖아. 예. 아, 지금 저는 사실 다음 미션 때문에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와요. 예, 예. 자 어쨌든 우리 멤버들 잘 챙겨줘서 고맙고 우리 다음 해도 잘 지내보자. 알겠지? 알겠지? 네! 네 알겠습니다. 네. 모형이 이제 동정심이 잘 보이는 이게 좋은 리더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리더로 볼 수 있는 거죠.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! 근데 진짜 저 할 말이 있는 게 뭐예요? 현웅이랑 오늘 뭔가 있어요. 그니까 다 계속 현웅이랑 그게 뭐야. 뭐가 있었어? 그래? 이것도 현호형이랑 현욱이 미션? 저 현욱이 거 했고 현욱이는 제 거 했고. 자 봅시다. 뭔데요? 막 춤추기 30초. 와우 이게 나왔어? 대신 웃기게. 자 뭐 아. 어떻게 뭐 현장에 뭐 잠깐 노래라도 어떻게 틀어야 되나요? 아 제가 이런 거 제일 못하는데. 아 좋네 좋네. 아, 하나 그래요? 둘 시작. 디크런치는 메리 크리스마스 소원을 다 이뤘습니다.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? 행복하죠? 맞습니다. 그러면 저희 디크런치는 정말 행복했는데 디아나 여러분 어떠셨나요? 즐거우셨나요? 네! 즐거우셨나요? 네! 네 디아나의 목소리가 A홀까지 들리네요. 우리 디아나는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건가요? 디아나와 하고 싶은 일 저희 디크런치가 또 하나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크리스마스 때 뭘 하면 좋을지 우리가 직접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. 좋습니다. 일단 어 뭐야 일본으로 눈치 게임 가는 거예요? 스키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~ 네, 함께 즐기게 놀면 좋은
같으니까 네. 스키장을 추천해드릴게요. 저는 우리 디아나 여러분들이 저희 디크런치처럼 가족분들과 아니면 이제 소중한 친구분들과 저희처럼 이렇게 선물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저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또 이게 오손도손해야 되잖아요. 오늘 저희가 트리 꾸미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소중한 사람 혹은 가족들과 트리 꾸미기 하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. 네, 저는요! 잠깐만요. 하나, 둘, 셋! 네, 저는요! 자, 네. 빨랐어요. 알겠습니다. 저는 네. 안 겹칠 거예요.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데요. 디아나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. 바로 포캉스. 와우. 포캉스. 포캉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크리스마스 가족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포캉스를. 좋습니다. 네. 네, 저는요,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휴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집에서 따뜻한 전기장판에서 귤 드시면서. 아. 또 저희 디크런치 컨텐츠가 올라가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그 저희 디크런치 컨텐츠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떠한가. 위시리스트도 들어주세요. 정답이다! 이게 정답인데? 네. 와, 좋습니다. 오보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시죠. 네.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제가 처음으로 피처링으로 참여한 네, 그해 겨울 우리라는 곡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, 여러분. 너무 좋죠. 그 곡 들으면서 따뜻한 전기장판에서 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아, 너무 좋네요. 아. 네, 디아나 할 일이 벌써 6개나 생겼어요. 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파티는 여기까지입니다. 아, 네. 오늘 선물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게임도 너무 재밌게 했고 저희 디크런치는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저희 이 즐거운 시간들이 디아나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네네. 즐거움과 우정을 한 번에 잡은 크리스마스 파티!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!